너야말로 유혜린이랑 친구 아니었어? 왜 그렇게까지? 아참 차은한 저녁에 따던데? 오늘 낮에 기사 떴어요. 아 벌써. 치마트 착착주문. 치마트 착착주문. 액션! 뭔데 난리인데? 아 이거? 쓰레기! 아 지금 버리려고. 아, 뭔데 이렇게 난리야? 큰일 났습니다. 혜린이 웃음보다 터져버렸습니다. 아, 어떡해요. 진짜 어떡해요. 난리 났다. 그러니까 좀 보자. 아! 아, 뭔데 이 난리인데? 아! 미안해요.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. 화지야, 지금 렌즈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렌즈 보면 아이돌이 돼버리고. 그럼 네, 오케이요. 어? 엔딩 요소. 나중에 얘기해. 그래도 저한테 상의는 하셨어야죠.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발표를 하면. 그럼 네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애 때문에 인생 망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어야 만족해? 전 여태 제가 혼자 힘으로 오디션에 합격해서 데뷔한 줄 알았는데요. 회사 들어온 건 첫 작품 그... 네, 오케이. 마찰입니다. 너무 한번 숨겨 보시겠어요?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, 시간. 자, 하나, 둘, 셋. 내 짝남, 날 짝남, 시청자 여러분, 간질거리는 마음들을 저희들이 재밌게 잘 보여드렸을까요? 이 내 짝남, 날 짝남을 무사히 막살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우리 스태프들이랑 내일부터 촬영장에서 만날 일이 또 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. 제가 이게 데뷔작이다 보니까 진짜 많이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또 제가 웃음도 못 참아가지고 많이 방해가 됐을 텐데 맨날 괜찮아 괜찮아 언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해줘가지고 덕분에 너무너무 잘 촬영할 수 있었어요. 제가 현장에서 진짜 많이 편했거든요. 근데 그 이유는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만큼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혜린이로서 저를 택해주신 자민 감독님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. 아,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즐겁게 촬영한 만큼 그 에너지가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되리라 저 믿습니다. 시청자분들께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봐주셨길 바랍니다. 그러실 거잖아요, 그렇죠?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, 시청자 여러분들.